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영적 전쟁터에 있지 않다면 포로 수행소에 있는 거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두 트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트랩은 자신들이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교단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여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트랩은 자신들이 교단 교리의 엇박자를 내며 도전하고 있는 말씀들은 철저하게 덮어두어 마치 성경에 없는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단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교단 교리에 자유로운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기에 평신도들이 이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도 없고 파헤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은 과도하게 포장해서 홍보하지만 불리한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현대교회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교회가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두 부류의 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부류는 세상의 왕이라고 일컫어지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두 부류의 왕이 공동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일까요? 뭐 그건 아니겠죠. 그들이 다스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자신의 백성이며 사탄은 죄인을 포로로 삼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살펴면 알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하고 기뻐하며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포로들은 불행한 사건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며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뭐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영적기도하고 교회 반항을 밟고 있는 교인들은 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의구심을 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돌멩이가 날아 들어오며 당장 교회에서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잣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잣대로 제어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잘 알고 싸워 승리하는 정의 용사의 반열에 서 있어야겠지만, 솔직히 말해 현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천사나 사탄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와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있어요. 참 기이하고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얼굴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귀 역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한 목소리로 교인들에게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 경고하고 이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질병을 치하는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마귀가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는 선문과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유혹하려 들었으며 열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넣어줘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했죠.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미혹영에 속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열두 제자들보다 영적 능력이 뛰어나며 현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란 말입니까? 마귀나 귀신은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로서 영혼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우글우글하던 귀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지구상에서 죄다 사라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생각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천국은 3분짜리 영접기도를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들과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력으로 싸워 진리품으로 얻어지는 곳인 얻어지는 곳이라는 뜻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곳이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 침노하다라는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로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는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에 대해 전혀 무지하며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없으며 영적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이 싸울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혹영이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악한 영이 부추기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지 않는다면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포로의 신분인 셈입니다. 그래도 제 주장에 믿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과 또 믿음의 능력의 유무를 날카롭게 한번 살펴보세요.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의 포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